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상소문 형태로 비판해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실무 7조에 대해 시인 림태주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청원을 올린 진인 조은사는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앞서 림태주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교 실무 7조 상소에 답한다며 실무 7조 청원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림태주는 실무 7조를 두고 너의 문장은 화려하였으나 부실하였고 총의를 흉내내었으나 삿대었다. 너는 헌법을 들먹였고 탕평을 들먹였고 임금의 수신을 논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은사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백성 1조에 답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림태주를 향해 도처의 도살인 너의 말들이 애틋한데 그럼에도 너의 글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안의 것은 흉하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너는 내가 무엇을 걸고 상소를 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며 감히 아홉의 양과 길 잃은 양, 목동 따위의 시답잖은 감성으로 나를 굴복시키러 들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또 조은사는 나는 5천만의 백성은 곧 5천만의 세상이라고 했다며 너의 백성은 이 나라가 자가보유율을 들어 3천만의 백성뿐이며 3천만의 세상이 2천만의 세상을 짓밟는 것이 네가 말하는 정의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31일 림태주 시인은 진인 선생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올리며 지난 28일 올린 실무 7조 비판 글을 가린 이유로 낯선 계정에서 몰려와 하도 막말과 쌍욕으로 도배를 해 방치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친구만 볼 수 있는 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 실무 7조 상소문은 31일 30만 명을 돌파하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